최근에 모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모유에서 새로운 유산균을 추출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유에서 새롭게 발견된 유산균이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됐습니다. 이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 가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셀이 유산균이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동물 임상 실험을 거치고 있습니다. 고지방 사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비만 유발을 하면서 저희가 그 가셀이 유산균을 투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세 달 정도 투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쥐들의 체중을 늘리게 한 후 실험군 쥐에게는 가셀이 유산균을 투여하고 대조군 쥐에게는 가셀이 유산균을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투여한 결과 실험군 쥐에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셀이 유산균을 투여한 쥐가 훨씬 체중이 덜 나가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동물 실험으로 모유에서 추출된 가셀이 유산균이 체중 증가를 억제시키고 더불어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유산균을 연구하는 중에 모유 속에 그 유산균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거기서 우리가 분리동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락토바스 가셀이라는 것을 그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락토바스 가셀이는 그 항당뇨 및 그 항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도 동물 실험 및 임상 실험에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모유에서 추출해낸 가셀이 유산균은 2012년 국내 특허를 취득했고 미국, 일본, 중국에서도 특허를 받았습니다. 가셀이 유산균은 1차로 이뤄진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성공을 거둔 상태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 그리고 혈당이 100 이상인 그런 다소 과체중인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유산균과 그렇지 않은 그 가짜를 먹였을 때 유산균을 먹은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체중이 감소가 있었고 그 중에서 특히 그 이 힙하고 그 다음에 허리둘레 쪽이 유의하게 감소가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는 가셀이 유산균의 2차 인체 적용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2차까지 성공을 거둔다면 성인이 먹는 모유 유산균 캡슐이 시중에 등장할 텐데요. 지금대로라면 그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